오늘 동해에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합동훈련이 실시되는데요. 그런데 훈련 지점이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이곳에서 우리 군이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과 함께 훈련하게 되는 건데 논란이 예상됩니다. 김민관 기자입니다. 우리 군은 동해상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일본 자위대는 준 이지스급 미사일 호위함인 아사히함을 보낼 계획입니다.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일본과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2017년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이번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거리입니다.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왔습니다. 이 때문에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과 같이 훈련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반도 영토와 영해로 진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.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. JTBC 김민관입니다.